당신이 기쁘면 나도 이제 기쁠래요. 더 먹어야겠다. 아기를 위해서. 근데 순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죠? 아, 말 못할 것 같아. 누구보다 축하해 줄 거야. 걱정 마. 결혼식이 장례식 같았어요. 다들 너무 우니까. 두 사람 보는데 왜 그렇게 슬프죠? 힘들게 살았으니까. 상처도 많고. 잘 살았으면 좋겠다. 알콩달콩 도란도란. 아빠 상황 알잖아. 엄마도 너 아빠 곁에 두고 갈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. 또 오자. 다음에 와선 오래오래 아빠랑 시간 보내. 다음에 맨날 다음에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. 아빠도 별이도. 엄마 그 다음에 때문에 별이도 죽어버렸잖아. 이제 내 다음은 내가 정해. 오랜만에 듣네, 너 노래하는 거. 혜씨. 처음 본다, 너 청소하는 거. 있어, 엄마 올 동안. 진짜? 그래도 돼? 대신 한남동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. 너 혼자 호텔은 안 돼. 싫은데. 그럼 짐 싸. 오케이. 나 바빠. 잘 가. 몇 주예요? 5주? 6주? 임신 아니에요. 네? 네? 아, 그럼 뭔데요? 폐경입니다.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통계상으로도 평균 47.6세 폐경이 와요.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아니에요. 지극히 정상이에요. 임신 증세랑 비슷해서 더러 오해들 하세요. 남편분 역할이 중요해요. 자칫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대화 많이 하시고 많이 안아주세요.